프로야구가 9회까지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쇠팔이라 해도요, 1회부터 9회까지 다 던지는 투수는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 야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6회 정도 되면은 먼저 던진 사람은 승리 투수가 되는 자격을 갖췄지만 자기가 완승을 못합니다. 그 다음 구원 투수가 잘 던져줘야 자기가 우승, 그 승리 투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라는 걸 저는 야구 볼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인식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제일 거기 미련한 놈아, 아이고 참말로 어쩌려고 이렇게 교만하니, 어쩌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련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이 그토록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시편 103편 13절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 자, 화면으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요? 저 인간이 한갓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쌍하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에야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왜 위험합니까? 아, 난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난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대인관계나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가장 중요한 건 난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부부 사이에 긍휼을 구하세요. 신혼 때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신혼 때 막 미치도록 싸우는 건 상대방에게 내가 긍휼을 못 줘서 그래요. 쓸데없는 그냥 기대감만 잔뜩 심어줘가지고 나랑 결혼하면 막 왕자로 만들어주겠다, 공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지키지도 못한 약속을 해가지고 잔뜩 기대를 부풀게 해가지고 결혼해보니까 왕자는, 공주는 그냥 완전히 무수리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가정도 초반에 좀 싸웠지만 지금은요, 진짜 우리 부부는 싸움이 없어요. 갈수록 부부가 너무너무 서로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적어도 저쪽은 그래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날씬하고 호리호리하고 그렇게 예뻤던 집사람이 이 막 머리는 막 그냥 허여져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또 은밀한 또 신체는 다 오픈을 못해도 중년에 참 피할 수 없는 그 복부 비만 뭐 이런 거. 저는 하나님이 증인인데 제 아내의 그 신혼 때 날씬했다가 지금 뭐 저 허리가 좀 뭐 두꺼워지고 이런 거요, 하나도 보기가 싫지 않아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진짜 제가 그게 마음이 쓰이지 않아요. 하나만 마음이 쓰입니다. 아유, 저 건강이 안 좋은데. 부부가요, 상대방이 완벽해서 가정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지름길은 상대방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 대하여 긍휼해지면 그 약점이 안쓰러운 걸, 아 참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하여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 내 아버지에 대하여, 내 자녀들에 대하여 긍휼로 그들을 보듬고 싶으시면 긍휼함의 원조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공급이 돼야 그 긍휼로 내 아내와 남편과 이웃에게 긍휼의 성품을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인생에게 가장 나쁜 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스스로 차단시키는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유치하기는 해요. 유치하긴 한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막내가 3살인가 그랬고요. 저는 이제 애가 늦어가지고 또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막 교회가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등록을 많이 하고 교회를 찾아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해요. 새 아이들을 앉혀놓고 내 종종 연설을 했습니다. 있잖아,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데 이게, 어? 아빠가 막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유 없이 주시는 은혜야, 은혜. 그 여러분 그 4살, 5살 먹은 애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얘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앉혀놓고 이야기를 함으로 날 자각시키는 거예요. 내 귀에도 들리니까. 네가 여기서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고 네가 설교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시로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고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면 그 수치당하고 쫓겨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때는 그 지금처럼 그 강아지를 안 키우고 있어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너무 쉬워요. 애들 보고 모이라 그러면 막 뭐 짜증내고 뭐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강아지는 이리 와. 그리고 개 앉혀놓고 너 그 개들의 세계에서는 모르겠지만 분당 우리 개가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야. 어? 알아들었으면 손. 손을 또 탁 주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사실을 독백하고 되뇌임으로 제가 여전히 누가 뭐라고 저를 뭐 어마어마한 뭐 큰 교회 목사라고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여전히 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여전히 저는 시들어버리기 쉬운 풀이고 지기 쉬운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를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일은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이번 여름에 그 장혜리라는 그 가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분은 80년대 말에 뭐 여성으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그런 가수였는데 굉장히 뭐 나오는 곡마다 히트를 다 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그 사라진 무대에서 사라진 그런 케이스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름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런 주옥 같은 히트곡을 만든 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우연히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그 지난주 느부갓네살 그렇게 왕이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 꿈 하나 때문에 번뇌하듯이요 그렇게 인기를 누리던 이 여가수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남편도 있고 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자꾸 자살 충동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심해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결단을 하기로 했대요. 간증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혼자 있는 집에 창문 열고 이제 발 하나 디디면 끝 아닙니까? 자기는 이제 그 우울증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분 표현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간섭해 주셨대. 그래서 못 죽었대요. 이분의 말이 이게 거짓이 아닌 게요. 삶이 증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분이 뭐 하는지 아세요? 교도소를 찾아가고 양로원을 찾아가서 복음성가 가수가 됐다. 세상에 그렇게 그냥 수천 명 앞에서 노래 한 곡 부르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하던 이분이 그 양로원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이 계시겠냐고요. 그런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간증을 하시는데 얼굴이요. 거짓말 아닙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인간적인 박수를 받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그 얼굴에 말로도 알 수 없는 평안이 이분에게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장혜리라는 여 가수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논리, 이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안개 같은 나 자신인 걸 내가 모르고 뭐 좀 잘 되는 어떤 하나 붙잡고는 거품 속에 빠져서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처럼 인식했던 이 거품이 다 꺼져지고 뭐라고 뭐라 그래도 우리 인생은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존재고 꺾여가는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걸 먼저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런 우리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안의 은혜, 긍휼함,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도가 있다면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온 귀한 아버지 주님의 초청받아 오신 분들, 그 귀한 영혼, 오늘 성령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사건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